현대자동차의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에 3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완성차 업계 노사는 여전히 협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비가 갈린 완성차 업계의 현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현대차와는 달리 기아의 경우에는 올해 또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죠. 네, 현대차보다 임단협을 늦게 시작한 기아 노사는 어제 8차 본교섭을 가졌는데요. 노조는 기본급 월 99,000원 인상, 또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아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노조는 오는 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수순이네요. 그런가 하면 한국GM은 결국 파업에 돌입을 했죠. 네, 쟁의권을 확보한 이 한국GM 노조는 어제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요. 노조는 국내 공장 생산계획 연장과 월 기본급 99,000원 정액 인상, 1,000만 원 이상 성과급 일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월 기본급 26,000원 인상과 일시 경력금 400만 원 지급을 제시했고요. 노조 측의 국내 공장 생산계획 연장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르노삼성 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교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이 르노삼성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합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인데요. 그러나 회사 측의 기본급 동결과 2년치 임단협 통합 교섭 요구에 노조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